안동 씨는 오늘 옥송 상록공원의 민간조성 특례 사업과 관련해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호반건설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협약식에서 예치금 납입부터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 계획인가, 기부 체납 등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이 체결됐습니다. 옥송 상록공원은 전체 면적 21만 제곱미터를 사업 시행자가 매입해서 전체 면적의 76.9%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832세대의 공동주택으로 건립합니다.